드디어 도착! 이곳은 제가 체크인한 페닌슐라 호텔입니다. 이렇게 침대가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테라스가 있고요. 테라스 문을 이렇게 열면 오, 이곳이 LX바예요. 저쪽에 수영장하고 짐이 있다고 하고요. 뒤에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날씨 좋고요. 웰컴 과일을 어딜 가나 나는 미스터야. 이곳은 화장실. 화장실 넓다. 기내식을 먹고 계속 누워서 잤더니 막 가스가 찬 느낌이라가지고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룸서비스를 먹을 예정입니다. 저는 집순이니까요.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은 출발할까요? 내일 투숙객들은 마음껏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로 나가서 수영, 여기다가 가운을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운동 끝나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턴다운 서비스를 해놨네요. 이제 배가 고픈 상태라 뭘 먹을지 좀 고민인데 메뉴판을 보고 전화로 시키는 건가 봐요. 올데이 다이닝 들어가서 샐러드 치킨 브레스트 들어가서 이거 좀 좋다. 오케이. Good evening. This is room number 339. Oh yes, I'd like to order one Caesar salad with chicken breast. Okay. 30분 걸린답니다. TV를 보면서 먹어볼까요? 너무 좋다. No, that's a goat turd. The bro code. I said like, oh, Robin. No, that was awesome. I feel bad because the bro. 닭가슴살 짱 커요. 왜 이렇게 촉촉해? 미쳤네 완전. 딱 맛있어. 근데 치즈가 많아서 좀 짜요. 맹빵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양치하고 잠비랑 치약을 따로 가져왔어. 내가 미국을 혼자 온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는 오전 비행기를 탔었고 이번에 오후 비행기를 탔어. 근데 오후 비행기가 훨씬 좋다. 시차가 크게 안 느껴지네. 이제 이러다 게임하다가 딱 자면 되겠다. 이번 여행에서는 살짝 내가 놀러 온 거라기보다는 운동을 하고자 해서 컨셉을 전지훈련 느낌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헬스장 갔다가 아침 먹고 들어오면은 운동 때리고 그리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루 2운동 한번 해보려고. 죽어버리는 거지. 다 붙였습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이니셜로 새겨줬어. 지은 파크. 이렇게 제가 약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세대거든요. 요번에 나온 모바일 디아블로 3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은 5시 3시부터 깨가지고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갈 거냐 하면은 헬스장 운영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침에 일정 전에 새벽 운동을 하고 올 거지. 그래서 오늘은 새벽에 가서 복근 운동이랑 인터벌을 하고 그리고 또 헬스장에 갈 거예요. 몇 시에 문 열어줘 보자. 24시간 문 열었다네? 요즘 가야 되겠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사이클을 탈까? 엘러티컬을 탈까? 오케이. 오늘은 러닝머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선. I've never felt so free. 와, 살 빠진 느낌 든다. 이러고서는 아침에 5시 먹으면 대박인데 여기까지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좋다.
살벌하게 생겨가지고 타바코 소스를 촉촉 해야 될 것 같아. 케찹이 있었구나. 케찹이어서 딸기잼인 줄 알았는데 짱뒤. 다행이다. 케찹을 찍어 먹으면 되겠어. There we go. Wow, there are many jams. All kinds of jams. Yeah, all assorted jams. You know, strawberry, apricot, orange, and raspberry. Okay, okay. So that's your choice.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Miss Park. Have a great morning. Have a nice day. 빵도 가져다 주셨어요. 맛있겠다. 케첩을 조금만 발라가지고 먹어봅시다. 어디 한번 되게 집에서 같이 먹는 느낌이다. 집에서 해먹는 아침인데 조금 더 맛있는 메뉴가 다를 바가 없잖아. 이거 잘하네. 맛집이네. 맛있네. 꿀을 요거트에. 이거 그릭 요거트거든요. 이것이 청량이구만. 간만에 육아에서 벗어나서 운동하고 건강한 거 먹고 넷플릭스 실컷 보고. 피자가 나왔습니다. 오, 배고파요. 와, 완전. 근데 진짜 짜다. 얘가 되게 싱겁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저 음식. 여기서 한국 음식점 많이 가요? 많이 가요. 근데 너무 비싸서, 요즘 되게 비싸서 갈비찜 하나에 100달러 막 이렇게 나가요. 아, 힘들어. 오늘 일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쇼핑을 좀 했어요. 짜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홀푸드에서 대용량 샐러드. 호텔 룸서비스 대신에 먹을 스프. 그리고 롤. 과일하고 닭가슴살도 사왔습니다. 일단 샐러드 조금이랑 이 튜나 아보카도 롤을 먹겠습니다. 아까 점심을 조금 먹었더니 막 배도 고프고 지금 난리야 난리. 참치롤. 이거는 대빵큰 샐러드. 제가 만드는 샐러드. Make my own salad. 애들까지 와서 왜 맛있는 거 인앤아웃 안 먹고 이렇게 먹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왠진 모르겠어요. 어차피 뱃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음식. 아, 드라마를 보면서 먹어볼까? 맛있어. 샐러드도 맛있어. 저는 점심에 먹었던 피자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샐러드 그 조합을 잘한 건가? 너무 맛있네. 쇼핑 리스트, 빅토리아 시크릿. 수중을 좀 잘 챙겨놔야 되겠다. 아, 보면은 팬티들이 슈슈슈슈슈슈슈. 제가 입을 반쭈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브라. 50% 세일하길래 샀습니다. 맞을까? 스몰인데? 좀 불안불안하다 어째. 안 되면 뭐 몸을 여다 맞추지. 자, 이렇게 속옷을 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고 무거워. 룰루레몬에서 너무 부들부들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소재가 마음에 들어서 산 그 티. 그리고 양말이 없어가지고 긴 양말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스포츠 브라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핫핑크. 짠짠. 이거는 글로시에서 립밤이랑 립글로즈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게 하우스 오브 씹이라고 이거 영국 쇼핑몰 옷인데 여기서 진짜 끝내주는 쇼트를 한번 샀어요.
짠짠. 이렇게 찌찌가 가려지고 허리가 가려지고 골반이 가려지는 무려 3단 분리된 뭔가 너덜너덜한 이런 수트를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쇼핑 완료. 오늘은 너무 힘이 없어서 입어볼 진이 없어. 지금 일단 쉬어야 쉬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 발에다가 패치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 아, 이제 이거 한번 붙이면 못 일어나는 거 있지. 아, 고생했어. 내 발바닥 껍질 벗겨진 거 봐. 휴식 타임. 아, 마이 휴식 타임. 오늘 9시 자는 게 목표다. 9시. 새벽 3시 28분. 오씨,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을. 자, 오늘은 오전 운동을 너무 아파서 못했어요. 등에 근육통이 장난 아니게 생겼어. 운동 몸살이 LA까지 와서 오다니. 그래서 오늘 조금 쉬고 오전에는 팰창의 성지 골짐을 갈 거예요. 와, 가서 엉덩이 운동해야지. 자, 그럼 빨리 시간 얼마 안 남은 관계로다가 어서 빨리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체크아웃을 하는 날입니다. 아, 오늘도 날씨나 날씨가 좋아. 날씨가 좋아. 이 옷은 제가 골드짐에서 산 후드예요. 뭔가 이걸 걸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랄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신감이 뿜뿜 되는 느낌. 이제 지금 8시니까 제가 11시 체크아웃 할 거거든요. 체크아웃 전까지 가슴하고 어깨 하러 잠깐 헬스짐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답이 없어. 그늘도 없어. 어떠세요? 이렇게 계속 5일을 한다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힘드네. 공항에서 우리는 부창동 순두부를 먹기 위해서 달립니다. 순두부 얼마 드실 것 같아요? 이거 워낙 양이 많아서. 아, 양이 많아요? 아, 저 지금 생각 같아가지고는 그 콤보 메뉴 두 개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뚝배기가 있다마는. 전 이거 콩국수 앤 갈비 콤보. 순두부는 만드신 분으로 받겠습니다. 어려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눈이 올라가니까. 역시 이곳에 와야 했나 봅니다. 성지순례 대박. 있는 한국에 와서 엽떡